굿모닝 비트코인.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0월 13일 일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입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오늘 아침 다소 조용한 상태의 시장이 관찰됩니다. 혼조세가 연출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화폐들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아주 소폭의 상승인 것으로 보아 안정적인 상승세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요 화폐들 중에서 이더리움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트론도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통해서 살펴보시죠. 현재 바이낸스를 통해 살펴본 비트코인의 가격은 8,333달러 를 오가고 있고요, 전일 대비 0.27% 상승 중입니다. 일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흐름 자체가 어제부터 아주 좁은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가격이 탄력을 받거나 아니면 크게 하락하는 것은 아니고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의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관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8,600달러를 돌파하고 그 이후에 상승세를 지속하느냐가 매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시장의 가치는 2,242억 달러입니다. 어제에 비해서 좀 내려간 모습입니다. 거래 자체도 주말을 맞아 좀 조용하다는 뜻이 되겠고요.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67%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주요 코인들의 7거래일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대부분의 상위 코인들이 테더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모양의 그림체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이 일주일 중에 중간에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방향성을 찾으면서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요, 그 밖에도 전반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것, 혼조세가 보인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위 코인 10개 중에 4개는 오르고요, 6개는 내립니다. 거의 반반이네요. 코인마켓캡 기준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고, 아까는 비트코인이 상승세였는데 지금은 하락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전반적으로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이낸스 코인과 비트코인 SV는 각각 3%와 2% 정도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시세 살펴보시면요, 빗썸에서 비트코인 역시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990만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리플,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코인 SV는 2% 이상 오르면서 상위 코인들 중 의미 있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빗썸과 비슷합니다. 989만원 그리고 990만원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요. 이더리움과 트롬, 퀸텀은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네요. 이더리움은 현재 21만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오늘 같은 하향 조정 성격의 다지기를 보여주면서 다음 주에 관심사는 비트코인의 8,600달러 탈환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저항선을 넘어서면 랠리가 재개될 수 있겠지만 지점 돌파에 거듭 실패를 하면 모멘텀 상실과 또 추가 하락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점 7,700달러를 시험할 가능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단기 기술 지표들이 8,000달러 선 후퇴 가능성을 가리켰다, 이렇게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7,700달러로 향해 갈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아니라면 당분간은 이 범위 내 다지기 과정을 밟으면서 랠리 재개를 준비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미하일 반드 포페는 비트코인이 당분간 8,300달러를 중심으로 아주 좁은 범위 내에서 거래될 것을 예상을 합니다. 오늘 같은 박스권 거래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내주 관전 포인트는 8,600달러 레벨 돌파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8,500달러 부근에서 계속 큰 저항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8,600달러를 돌파하면 9,000달러대로 추가 전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레벨에서 거부를 당한다면 당분간 고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지갑수가 2000개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고액 투자자 다수나 아니면 기관이 시장에 진입했음을 의미를 하는데요,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 지갑수는 지난 12월에 비트코인 최저치 이후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때를 저점으로 인식을 하고 고액 투자자나 아니면 기관이 시장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정확한 수치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비트코인 가격은 고액 투자가 급증한 2019년 12월 약 3,800달러에서 현재 오늘 거의 가격으로 8,300달러 정도로 약 219% 정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이 증가 추세에 따라서 현재 그래프에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고액 투자 지갑수 역시 2019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뉴욕 증시에서의 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틀간의 무역 협상에서 이른바 스몰딜을 이뤄냈다는 소식에 주식시장이 축포를 터뜨린 건데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한풀 꺾이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한편 안전자산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무역 전면전을 휴전할 수 있는 딜을 중국과 미국은 이끌어냈는데 여기에는 환율협정과 관세 보류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부터 매달 600억 달러 규모로 단기물 국채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관측과 또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이날 주가 상승이 힘을 보탠 동력이 아닐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외 증시가 하락세를 탈 때 불안한 투자자들의 대안으로 암호화폐가 관심을 받았었죠. 이제 반대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의 일단락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보셔야겠고요. 아직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장 자체는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벡트가 출시한 비트코인 선물의 계약 건수가 드디어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따르면 계약 건수가 800% 정도 상승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추후 비트코인 현물가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처음에 부진 때문에 비트코인은 슬럼프를 좀 겪었죠. 이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벡트 측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벡트 비트코인 선물 계약 건수는 지난 수요일에 212건을 넘어섰고 전체 계약 건수는 10월 9일 기준으로 1197개다. 앞으로 계속 넘어설 것이다. 이제 막 긍정적인 사인을 보여주는 만큼 실제 비트코인 가격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곧 출시를 앞둔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그램 토큰에 대한 뉴스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램이 미인과 디지털 공모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과 텔레그램의 오픈 네트워크 톤에 대해서는 긴급조치 및 가처분 명령을 맨해튼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SEC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는 모든 증권이 SEC 등록이 필요하다는 증권법을 어긴 불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SEC 규제국 스테파니 아바키안의 발언을 보고 계십니다. 그램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아서 증권법의 요구사항들을 투자자들에게 전달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긴급조치는 불법적인 디지털 토큰들이 미국 시장에 성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SEC는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사항에 사용이 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등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증권법을 어긴 암호화폐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한편 텔레그램은 그램 토큰 ICO로 약 17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는 10월 31일까지 토큰 전달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ICO로 획득한 모든 자금 17억을 반환해야 합니다. POS 들어보셨을 겁니다. Proof of Stake 그리고 지분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더리움의 알고리즘이기도 한데요. 지분 증명 기반의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분산화된 합의를 얻기가 아주 쉽습니다. 즉 다음 블록의 생성자는 블록체인 관련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 중에서 선출이 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더리움의 공동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의 이 지분 증명 알고리즘이 강화가 된다면 또 구현이 된다면 비트코인보다 보안이 강화되고 해킹 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POW 작업 증명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업 증명 알고리즘은 정부나 해커 등 악의적으로 비트코인을 없애려는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9월에도 비탈릭 부테린은 이렇게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POW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에는 비용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지만 POS는 많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어서 탈중앙을 하는 가치에 더욱 적합할 수 있다 이렇게 지분 증명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네, 방송 진행하는 동안에 큰 변화랄지 아니면 출렁임이랄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예측대로 당분간의 횡보세를 지속하면서 랠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지 아니면 암호화폐들이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갈지가 주말간의 관심사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일교차가 정말 심한 것 같아요. 저녁 외출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